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연세대 논술로 가늠법에 대해서 캐스트를 찍겠습니다. 2020학년도의 변화입니다. 인문 자연 공통인데 물론 자연계는 큰 변화가 없고 인문계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문계의 정보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인문계 논술 강사입니다. 자, 연세대 나비 효과인데 2020학년도의 변화입니다. 이거 인문과 인과 공통적인 거죠. 자, 수능 최저 기준 학력이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었어요. 언제? 작년에 이미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초에 논술 시험일의 이동이 수능일 이전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변화를 갖고 올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큰 시너지 효과가 올 건데 일단 연세대의 나비 효과가 뭐야? 연세대가 날개질을 한번 했더니 저쪽에 가서는 뭐가 돼 있어? 폭풍우가 돼 있는가? 폭풍우가 돼 있어.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고 연세대 자체가. 그리고 연세대의 논술 합격의 커트라인이 상향될 겁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반수생과 그리고 타대학 논술 지망생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지. 일단 연세대 논술 전형은 607명인데 자 인문계 247명, 자연계 360명,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검정고시를 패스한 학생들이 이제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볼 수 있었어요. 문제는 합격생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검정고시 출신 중에서도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만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학생들이 한번 해볼 만할 것이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사탐이나 그리고 국어 이런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특정한 과목 때문에 최저가 안 나왔던 학생들한테 기회가 온 것이고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동점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지만 동점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논술 100%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어요. 그 말은 작년, 올해 전부 다 뭘 안 봤다? 내신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내신 9등급이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요. 자,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4등급 합7이다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달라진 것인데 이것이 미치는 효과가 뭐냐 이거. 그것이 미치는 여파는 자, 논술 시험을 보면 우리가 논술 실력이 있으면 자, A 플러스인 학생 그리고 A 제로인 학생 자 이렇게 논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 B 플러스 자 논술 실력이 이제 보통인 학생들 그냥 논술 실력이 이제 우수 정도겠죠. 이제 보통인 학생들 이렇게 보통인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실력이 안 좋은 학생들 이렇게 낙제급 학생들 이렇게 존재했겠죠.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수능 최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 여파가 있을 텐데 기존에는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있을 때 작년 얘기죠. 자 수능 최저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요 정도 수준에서 합격하더라 이거야. 요 정도 수준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 이거.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당연히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합격을 했겠죠. 문제는 이 친구들 중에서 논술 실력이 뛰어난데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 이 친구들이 작년에는 불합격했어요. 근데 올해는 얘네들이 합격한다 이거죠. 얘네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이렇게 된 학생들 논술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논술 점수 자체의 커트라인이 이렇게 향상될 것이다. 상향될 것이다. 이게 없어짐으로써 수능 최저가 없어짐으로써 인해서
이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되던 것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자, 문제는 이게 올해뿐이야. 올해뿐이다. 무슨 말이냐? 올해 2020학년도에 자, 607명을 뽑는데 자, 2021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대폭 축소되면서 약 830명 정도 뽑을 거다 이거지. 더 축소할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진짜 논술 극상위권들만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뿐이다. 올해 열심히 한번 연대 도전해보라 이거. 누가?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 논술이 뛰어난 학생들, 과학이 뛰어난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사탐 능력이 뛰어나고 사탐 그리고 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라 이거. 자, 수능 체제 수능 체제가 폐지됐어. 그래서 수능 이전에 논술이 실시돼. 이런 것들의 영향은 10월 12일이니까 자 봐봐. 10월 12일 날 시험을 친다 이거. 그럼 이제 9월 달, 8월 달, 7월 달, 6월 달, 5월 달, 4월 달.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거의 4월 말로 향해 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때 기말고사를 대비할 거야. 그지? 자, 이러고 있을 텐데. 얼마 남았는지 한번 봐봐. 자,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이 안 남았어. 6개월이 안 남았어. 지금 거의 4월 말이니까 6개월이 안 남았어. 5개월도 안 남았다. 5개월. 자, 사실상 5개월 남았다.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빼고 나면 5개월도 남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 1회 논술 공부를 한다. 이거. 주 1회 논술 공부를 하면 4주가 되니까 20회 정도 남았어. 20회 논술 수업으로, 20회 논술 공부로 연대 논술을 패스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졌다 이거. 다급해졌다. 자, 수능 한 달 전에 보기 때문에 수능 한 달 전에 봐. 그리고 수능을 보는 11월 14일이 되는데 그리고 발표는 11월 15일 날 연대가 합격자 발표를 해. 드라마틱하지? 14일 날 수능을 망해서 재수를 하니 삼수를 하니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의 합격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겠지. 그래서 연세대는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고 있어. 이 입시에 극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명목 경쟁률뿐만 아니라 실질 경쟁률도 상승할 것이다. 자, 명목 경쟁률은 지원하는 지원율 전체야. 우리 작년에 2019학년도에 평균 경쟁률이 57대1이었어. 근데 이제 이 명목 경쟁률이야 이게. 근데 실질 경쟁률은 어땠느냐. 이게 명목이면 지원했지만 실질 경쟁률은 수능 체제를 통과한 사람들이잖아. 수능 체제를 통과한 사람들 이거 반도 안 된단 말이야. 거의 경쟁률이 20대1 이하단 말이야. 20대1 이하. 실제적으로 뭐 12대1 이런 학과도 있어. 그래서 12대 1, 20대 1에서 이제 수능 체제와 상관없으니까 대부분 지원하겠지. 누가 지원해? 반수생들, 대학 다니던 반수생들, 특히 논술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있지? 누굴까? 그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대, 중앙대, 뭐 경희대 이 정도 레벨만 돼도 엄청나게 덤벼들 거란 말이지. 엄청나게. 이 학생들이 다 들어온다고 치고 그리고 수능 일부 과목 자격 미달 학생 즉 수능 체제를 통과 못하던 학생들 중에서 논술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반수생들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반수생들이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체제 통과했을 때 통과한 애들만 왔을 때는 뭐 12대 1에서 20대 1이던 것이 실질 경쟁률을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똑같아지는 상황.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올 것이고 다음에 결시율은 거의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논술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을 빼고 나면 수포자, 여기서는 수포자는 수능 포기자야. 수학 포기자가 아니라 수능 포기자 중에서 논술에 올인하는 일부 학생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대 1. 자연계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 돼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과는 그렇지 않다 이거. 문과는 100대 1을 넘어갈 거라고. 어떤 과는 150대 1까지 갈 겁니다. 만약 히트 친다면 200대 1도 예상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명목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보다 실질 경쟁률이 두 배가 아니라 10배 점프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10배 점프하는 상황. 그래서 논술 공부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해도 빠듯하다. 사실상 빠듯해졌다. 자, 그러면 지원을 결심했다. 이제 아, 나 연대 가볼래요. 정시로도 연대 가기 힘들고, 그리고 학종으로도 연대 가기 힘들다. 오로지 논술로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자, 그런 높은 경쟁률에 대처하는 자세는, 자, 연세대 사학과에 2019학년에 합격한, 작년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이 수강생이, 자,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친구는 사학과가 경쟁률이 84대 1이었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평균 데이터가 57대 1인데 84대 1이니까 명목 경쟁률이 100대 1이 평균 될 것이고 어떤 학과는 150대 1까지 갈 거라고 예측한단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자, 저에게는 마인드 컨트롤과 충분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경쟁률이 높아도 어떻게 84대 1을 어떻게 뚫었냐 그랬더니 마인드 컨트롤과 충분한 연습이다. 자신이 합격할 확률이 1.1%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1%의 상황을 뚫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시험장에 시험 시간보다 일찍 들어가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마인드 컨트롤과 긴장을 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분에 시험을 치르면서 긴장이 풀린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률에 쫄지 마라. 경쟁률에 쫄지 마라. 다음 세 번째, 커트라인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논술 최저가 있을 때, 수능 최저가 있을 때는 주로 논술 성적의 커트라인이 문과의 경우 B+에서 B-까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이거야. 그게 커트라인이었다고. 물론 A+, A-도 합격을 했지. 그런데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이다. B+나 학과마다 B+나 P-에서 최소 A- 이상으로 최저가 폐지되면 논술 커트라인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논제 요구사항에 논제가 요구하는 거 있지. 거기에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과 개념끼리, 제시문끼리의 그 논리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리고 제시문의 논지를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능력, 즉 독해력을 통해서, 깊은 독해력을 통해서 사고의 확장까지 해야 가산점을 확보할 수 있고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논술이 그 작년에 공부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붙을까 말까다. 다음 네 번째, 야 이게 타 대학의 커트라인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 이제 인문계 이야기를 해볼게. 자연계는 선생님 잘 모르니까 자 봐. 수능 3개 등급 합 6인, 등급 합 4에서 6인 대학들이 서강대, 성대, 중앙대, 이대. 요 문과에서 최저가 높은 대학들이야. 요 문과 이야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은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 보는 친구들은 연대가 최저가 없더라도 연대 논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 최저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운 친구들, 요 정도를 맞겠다고 한 친구들이 논술 공부를 연대 유형으로 준비를 하겠지. 그럼 연대를 대거 지원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연대만 시험 보니 연대 합격자 발표 나고 15일 날 나고 연대 합격자 발표 난 친구들은 시험치러 안 가겠지만 그 밑에 친구들은 성대, 서강대를 가지 않겠냐고, 중앙대, 이대를 시험 치지 않겠냐고. 그러면 성대 시험 치고, 아니 저기 수능 치고 연대 합격자 발표 나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 날 성대, 서강대 논술 시험을 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중앙대, 이대 시험을 봐. 여기 다 지원할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를 지원하면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 논술 커트라인 자체가 올라가지 않냐 이거. 작년보다 실력이 향상되지 않냐 이거. 왜? 미리 준비하니까. 작년에는 연대가 수능 이후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 수능이 이제 당겨졌고 최저가 폐지된 상태에서 이제 나는 논술밖에 길이 없다라고 한 친구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 다음에 수능 두 개 합 4인 친구들이 있어. 자, 얘네들 뭐야? 요거지. 경희대, 외대,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이런 친구들. 이런 인서울 전략을 서는 친구들. 상위권,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전략을 서는 친구들은 일단 연대, 한양대, 시립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해볼만 한 거야, 이것도. 그래서 연대, 한양대, 시립대를 치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다 도미노로 파급 효과가 온다고. 막 쓰러진다고. 그래서 여기가 커트라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다음에 아예 수능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서 논술 올인 전략을 쓰는 친구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연대는 꿈도 못 꿨지. 한양대, 시립대, 당국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연세대를 이제 준비하겠지. 그래서 연대부터 원서를 낼 거라고. 연대, 한양대, 시립대, 당국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까지를 시험 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언급된 학교들은 커트라인이 올라갈 겁니다. 문과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문과이과 다 같이 이야기하면 논술 시험의 유형 변화인데 자연계는 유형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입학처에서 그렇게 말하고 난이도는 소폭 상승시킬 겁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에 그 수리 논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는 유형 변화가 크게 예상되고 있어요. 크게 난이도를 소폭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급속하게 난이도를 올리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의 논술을 연대는 칠 겁니다. 그래서 4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친다고 했고 이 모의 논술을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시험을 치겠다라는 걸 예고하는 것이고 동시에 연대 측에서는 아, 이 정도 난이도를 주면 학생들이 이 정도의 변화가 있구나 점수 폭의 변화가 있구나 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서로서로 간보기 하는 거죠. 대학 측에서 간보기하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간보기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시험 출제 영역의 특징인데 자연계열은 수학 60점, 과학 40점 해서 큰 변화가 없고 시간이 150분입니다. 근데 시간을 늘렸죠. 지금 인문사회계열 보세요. 여기서는 시험 시간이 미정이에요. 그 말은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모의논술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다 이거. 제시문 개수를 하나 더 늘려보겠다 이거. 제시문 개수를 하나 더 늘리면 영어 제시문을 하나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영어 제시문을 딱 넣어서 사실상의 영어 최저 등급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어 제시문 집어넣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지금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또는 외대에서는 영어 제시문 하나씩 집어넣고 있으니까 영어 제시문 넣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리고 기존의 인문 사회 교과목의 통합 논술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데 자, 수리, 통계자료, 과학 제시문 포함 가능성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확실해졌다. 더욱더 왜? 제시문에서 과학 제시문이나 통계자료 제시문 또는 수리적 내용의 제시문을 내면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수능 최저 기준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서 영어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리적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서 옛날에 풀던 고려대 수리 논술이나 또는 한양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경계열의 수리 논술처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기존의 통계 논술, 즉 통계 자료를 활용하던 그 자료 해석 문제는 그 선에서 유지를 할 텐데 그래도 수리적 요소를 한번 넣어볼 수는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논술 문제가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어요. 시험 시간 미정인 것은 제시문을 하나 더 넣고 그리고 2시간 동안 2천자 문제, 천자 천자 문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시문 하나 더 넣었으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문제 순항을 두 문제에서 혹시 세 문제로 내버릴 경우 그러면 시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똑같이 자연계처럼 150분을 하거나 또는 140분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인문계 논술에서 유형 변화인데 형식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의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독해 실력이 필요해요. 문학, 비문학의 독해 실력을 요구할 것이고 영어 제시문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수학에서 제시문에서 수리 관련 개념을
자, 여기서 수리 관련 개념이야. 개념을 다룰 거라고.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 탐구에서는 사탐 영역의 제시문, 통계자료, 우리 사회문화나 한국 지리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과학 제시문을 추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인과관계, 상관관계와 관련된 과학 제시문, 특히 뭐 이렇게 실험과 관련된 것은 뭐 생물 문제에 보면 인과관계를 설명해놓은 실험 실습 있죠? 실험. 그런 것들을 낼 가능성도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다면적, 다층적 접근을 하라.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하라라고 인문계 논술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10월 12일 날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왜 6평이 기준이냐. 6평을 생각해봐. 6평은 수능을 봐서 모의 수능을 봐서 내가 어떤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즉 시검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평을 딱 쳐보면 아, 나 연대 정시로 갈 수 있겠구나. 아, 못 가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물론 지금 또 답은 나와 있겠지만 더 확실한 건 6평이겠지. 자, 그래서 6평 때까지 수능 체제, 타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6평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수능으로서 정시로 어디 정도 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서 6평 공부를 할 거야. 그럼 6평을 기준으로 해서 6평 이전에는 5월 24일과 5월 30일 날 연대 모의 논술은 다 지원을 해보시고 연세대 논술의 기본기를 습득하는데 독해 능력, 즉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방법을 체득하시고 비문학과 문학 독해 방법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원리, 즉 유형 원리라는 것은 비교 유형, 비판 유형, 그리고 3자를 비교할 때, 4자를 비교할 때 조금 달라지잖아? 그런 유형의 원리를 체득하시고 기초 논리학, 즉 변정법, 그 다음에 연역법, 즉 3단논법, 귀납법, 유비추론 이 정도의 기초 논리학의 개념은 마스터 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료 해석 분석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인과관계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가 급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5월 6평 이후에 5월 달에 모의 논술 본 걸 바탕으로 이제 각 논술 강사들은 예상 문제를 막 만들 겁니다. 저도 당연히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경향에 맞춰서 연세대 유형의 모의 논술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박교 논술은 예상 문제를 이때까지 적중해 왔습니다. 10월 3일 날 연세대 개천절 특강을 했어요. 이때가 연세대가 논술 시험이 수능 이전으로 이후로 가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2년 전인데 재작년이죠. 메가 스터디 인강 봉투 모의고사 사회 문제 그리고 개천절 특강의 문제가 나왔어요. 연세대 시험에 사회계열 문제 적중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3자 비교가 아닌 변형 유형이 나올 케이스가 됐다. 그리고 4자 비교 또는 2자 비교 후 한계 제시문을 비판하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설명 유형으로 나올 거니 설명 유형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자 해서 연습 문제를 세팅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그래프도 제시했고 기계와 인간 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시험치고 나오자마자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예측대로 변형 유형 나왔어요. 2자 비교 후 한계 제시문 설명 적중되었네요. 자, 인공지능 문제 나왔어요. 특강 중 설명하신 인공지능 그래프와 정규반 연세대 문제에서 다뤘던 기계와 인간 제시문이 출제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자, 2018학년도에 예상 모의고사 5회 문제에서 주제가 인간과 기계고 제시문 가 기계에 비해서 우월한 인간의 특수성 나 인간의 특수성 열등한 특수성 제시문 다 그다음 제시문 나 인공지능 그래프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는 문화와 문화 변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주제가 그렇지만 내용이 문화 변동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문화 변동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있고 그게 전부 다 기계 문명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였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도표가 나와서 훨씬 수월하게 학생들이 연습을 했던 걸 실전에 가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 교수님은 예상 문제를 계속 연구합니다. 자, 인문계 예상 문제를 줄 건데 여전히 고전적 주제가 나오니까 고전적 주제와 최근의 시사적 이슈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20년 최신 모의의 변화된 경향을 반영해서 새로운 버전의 모의고사를 만들 겁니다. 자, 작년에 논술 문제도 어떻게 했느냐. 이 합격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사학과라서 문과라서 문과에 그동안 자료해석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자기는 그거 연습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내가 매 수업마다 자료해석 문제를 한 시간씩 계속 풀어줬어요. 사회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인문계열도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연습했던 것이 자 이제 시험장에 딱 갔더니 아 자료해석 문제가 나왔어요. 인문계열에서. 그래서 어떻게? 배웠던 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접근했더니 풀리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예측하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도 내가 예측을 하면 맞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면 돼.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재해석,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기출문제가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제시문에서 나올 거고 그 정도의 구조에서 나오고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거니까 그 기존의 제시문에다가 새롭게 제시문을 더한다든가 새롭게 패턴을 바꿔서 재구성하거나 재해석해서 또 여러분한테 나눠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 대학의 기출 주제와 기출 문제 연관성을 고려해서 예상 문제들을 쭉 만들어서 공개해 나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 논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연세대의 바뀐 경향성에 대해서 박교쌤이 함께했습니다.